네, 영어 실력이 빛나는 그날까지 영빛날. 어, 잠깐만. 아, 뭘 먹고 있냐고요? 제가 배고파서 나비를 좀 잡아 먹었네요. 뱃속에 지금 나비가 날아다녀서 그런가 막 울렁울렁거리고 두근두근하네요. 아마 조금만 먹을 걸 그랬나 봐요.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?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이잖아요. I got butterflies. 기억나세요?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흥분된다, 설렌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잖아요. 이 절대 안 까먹겠죠? 자, 그러면 뱃속에 나비가 가득한 상태로, 두근두근한 상태로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우선 할머님이 보내주셨네요. 그랜드마 할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안녕하세요, 종훈 선생님. 퇴근하면 영화를 보는 게 낙인 직장인입니다. 영어 공부도 할 겸 외국 영화를 주로 보는데요.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. 어떨 때는 주인공들이 Hey, believe me! 이렇게 외치고요. 어떨 때는 Hey, trust me! 이렇게 외치더라고요. 둘 다 같은 뜻 아닌가요? Believe와 Trust를 번갈아가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? 알려주세요, 선생님! 어쩌요, 우리 할머니, 그랜드마. 영화 좋죠? 영화를 보면서 섀도잉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. 또 실제로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랜드마, 할머님이 이 사연에 쓰신 것처럼 영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요. 아주 좋은 방법이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Believe와 Trust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문장을 먼저 듣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자, 갑니다. I believe I can fly. I trust I can fly. 어때요? 둘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? 이게 왜 그러냐면 한글로 해석을 하면 둘 다 난 날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뜻이 되니까요. 자, 그런데 사실 trust와 believe 사이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.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우선 첫 번째, believe. 이 believe는요, 뒤에 나오는 말, 즉 언급하는 내용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. 자, 예문으로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자, 갑니다. 나는 hackers가 Starbucks보다 더 좋다고 믿어. I believe hackers is much better than Starbucks. Believe.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혹은 글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로 쓰인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해커스가 스타벅스보다 더 좋다는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believe가 오는 게 맞습니다. 괜찮나요? 자, 두 번째, trust. 이 친구도 믿다라는 뜻인데요. 여기에서 trust는 보통 어떠한 인물, 즉 어떠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많이 쓰여거든요. 한번 알아볼게요. 예문으로 알아볼게요. 나는 그를 믿어. 그는 hackers 출신이니까. I trust him because he's from hackers. 지금 이 문장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그가 해커스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해커스 출신인 그 사람 자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trust가 와야 됩니다. 아직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believe와 trust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문장들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갑니다. Hey, believe me.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믿어봐 라는 뜻으로 believe가 쓰였죠. Hey, trust me. 야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만 믿어.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믿으라는 뜻으로 trust가 쓰인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복습을 통해서 예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갑시다.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딱 하나만 정하세요. Believe를 쓸지, Trust를 쓸지. 자, 갑니다. 야, 나는 너가 맞다고 믿어. I believe you're right. 맞습니다. 네가 맞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believe, 그 사실을 믿으니까 believe가 와야 되겠죠. 두 번째 갑니다. 나 너 믿어. 왜냐면 넌 내 친구니까. I trust you because you're my friend. 자,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요, 너가 내 친구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믿는 거예요. 너는 내 친구니까. 그래서 trust가 무조건 오셔야 돼요. 괜찮나요?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? 갑니다. 영어가 이렇게 쉽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. 맞습니다. I can't believe English is easy. 여기서 believe는 뒤에 나오는 영어가 쉽다는 그 이야기,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believe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. 괜찮아요? 자, 그럼 오늘은 trust와 believe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. 사실 이 believe, 이 친구가 약간 변신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. believed에 in을 붙이게 되면 believe in이 되겠죠?
이 상태로 쓰게 되면 어떠한 신념과 가치, 그리고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. 예를 들어볼게요. I believe in ghost.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. 혹은 I believe in God. 난 신을 믿어. 신이란 존재를 믿는 거죠. 이렇게 어떠한 개념이나 존재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괜찮았나요? 자, 그럼 영빛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. 답이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퀴즈 나갑니다. 집중하시고. 나, 너가 말하는 거 못 믿겠어.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힌트 드릴까요? I can't what you're saying. 여기에 believe가 와야 될까요? 안 그러면 trust가 와야 될까요? 정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해커스 영빛날의 DJ 종은 장종훈 쌤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저 DJ 훈이 선생님으로 있는 우리 해커스 학원의 스피킹 캠프가 궁금하다면 여기 밑에 댓글에 링크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. 눌렀어요?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영상 밑에다가 여러분들 영어 고민과 영어 사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, 제가 꼭꼭 다 읽어드릴게요. 저 훈디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빛나는 그날까지 저랑 같이 열공해요. I'm John from Hackers. See you soon, guys. Bye bye.